가수가 쭉쭉쭉쭉쭉 들어간다. 그런데 따라하면 쭉쭉쭉쭉쭉 들어간다. 여기는 여러분이 올려야 돼요. 저는 내리고 여러분 올려요. 들어간다. 시작. 들어간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쭉쭉쭉쭉쭉 들어간다. 쭉쭉쭉쭉 들어간다. 대박. 1조는 노래 너무 이쁘게 잘해. 그래서 보니까 1조는 발라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조 같아요. 1조는. 3조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조. 여기는 이파사파 팬사파. 그리고 2조는 눈치를 살짝 자기네가 잘한 것 같으면 죽으라고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다른 반조에다 넣어주는 거 잘하세요. 자 1조 아자! 할 수 있다! 감사 이름! 송나무! 됐습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
어떻게 다시 채울까? 그래서 허망한 건 99개가 또 허망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사성어 생각나요. 그래서 힘들 때, 젊을 때 하나라도 도와줘보고 도전했다가 무너지면 예,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지금 이 학년에 쓰러져 버리면 못 일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쓰러지면 안 되는 게 건강. 지금은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있다면 지금은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이할 때 돈 없어서 힘들고 많아도 힘들 힘자에다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돈 없어서 힘들고 많아도 힘들고. 그냥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것 내일 하던 내일 것 오늘 하던 하나 둘 셋 넷. 오늘 것 내일 하던 내일 것 오늘 하던 하나 둘 셋 넷. 오늘 것 내일 하던 내일 것 오늘 하던. 기분 좋아 한자, 기분 나빠 한자, 시작. 기분 좋아 한자, 기분 나빠 한자. 센스 있는 분은 벌써 기분 좋아 한자, 기분 나빠 한자 꺾고.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기분 좋아 한자, 기분 나빠 한자 손가락. 자, 적어도 여러분들 센스 있게 시작. 기분 좋아 한자, 기분 나빠 한자. 이래야 이게 노래가 살아. 3점부터 시작.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저거는 맥주를 드시면 저런 표정이 나옵니다. 잊어보세요. 시작.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자, 오늘 이 정도 돼야 이거 막걸리 드시는 거예요. 자, 양주 마시면 1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우리가 특이하니요, 양주 마시는 사람은요 조금 먹어요. 이렇게 털어놓으면 죽어요. 자, 뭘 마시든 간에 우리가 노래할 때 여러분 시작.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시작.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하나 둘 셋 넷.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그 다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시작.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와, 센스 드디어 내렸어요. 자, 여러분 손가락 시작.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이 정도 해야죠. 어떤 어머니 계속 이래.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이걸 계속 마시던 사람이 스타일이. 저거 손가락 시작.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이런 것도 가수가 할 때 같이 따라합니다. 왜? 우리는 배운 지 언제 됐으니까 한 달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지막은 너도 나도 한자. 시작. 너도 나도 한자. 이럴 때 옆에 친구 보면서 부르면 좋은 거. 시작. 너도 나도 한자. 자, 어머님들 제가 바꿀라니요. 정말 친한 사람은요 손이 가까이 다가오고 얼굴까지 너도 나도 한자. 불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도 나도 한자. 자, 옆에 얼굴 보세요. 하나 둘 시작. 너도 나도 한자. 오늘 옆에 끝나고 술을 친구에게 사겠다는 거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왜요? 어머니 괜찮은데. 여기 어머니 너무 순수해. 저는 술을 못 먹어서 괜찮아요. 아, 누가 진짜 사네요. 얼마나 술이에요. 계속 이러길래 이게 뭔가 이게 저는 술 못 먹어서 안 사요. 너무 순수해. 자, 너도 나도 한 잔. 시작. 너도 나도 한 잔. 자, 그럼 여기까지 와보겠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사랑도 슬프고 사랑도 슬프다. 고맙고 힘들고 고마워 힘들고 오늘도 내일하고 내일과 오늘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이것이 세상살이, 이것이 세상살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세상살이. 인생 뭐 별거냐. 시작. 인생 뭐 별거냐. 자,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세상살이. 인생 뭐 별거냐. 좋다. 쭉쭉쭉쭉쭉 지나간다. 아, 제가 합니다. 괜찮지 않네, 괜찮지 않네. 아하!
줘야 되죠. 자, 사실 오늘 세 가지 정도, 많으면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나가서 써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인생 사는 살다 보면 늘 달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송가호가 34년 작곡가 있다고 멈추진 않잖아요. 또 좋은 히트곡을 내려고 달리고, 내년 26주년 또 송가호 노래 강사 때문에 또 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으로 손 머리 위로. 아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달려와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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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걱정 달려